안녕하세요. 리얼 네트킹 TV 아나운서 이지현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새마역 모델하우스에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 경기 오산시에 짓는 지식산업센터로 이달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투자자들이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새마역에 주목할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럼 직주 근접이 우수한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새마역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단지는 지상 15층, 국제규격 축구장 32개 크기인 연면적 23만여 제곱미터 규모이며 제조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상 10층까지 대형 5톤 트럭도 건물 내부의 호실앞까지 진입하는 드라이브인 및 도어 투도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는 지상 11층에서 15층에 들어서며 각 호실은 발코니 확장형의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4층에서 15층 기숙사는 복층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부동산 하면 입지가 중요하죠. 입지를 보면 수도권 전철 1호선 새마역과 약 120m 떨어진 초역세권인 만큼 수원, 동탄, 오산, 평택 등 인근 도시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경부고속도로와 1번 국도, 제2순환 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이후 GTX-A, GTX-C, 분당선 연장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더해지면서 이동은 더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새마역과 세정거장거리인 수원역에서 KTX나 ITX 새마을로 갈아타면 새마역과 서울역까지 40여 분 걸리면서 서울 접근성도 무척이나 뛰어납니다. 또한 먼저 새마역은 대규모로 조성 중인 세교 신도시의 관문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및 연관 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가까워 지식산업센터가 수요가 풍부한 곳이죠. 또 세교 신도시 조성 주체인 LH는 새마역 주변을 도시지원시설구역으로 구획, 지식산업센터를 대거 유치 중이어서 향후 입지적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새마역 지식산센터 분양팀에서 일하고 있는 본부장 임정훈입니다. 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새마역의 인기가 날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고 계실까요? 네, 요즘에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새마역 인기가 있는 이유는 대세가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날로 호황기를 맞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지금 보면 새마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라는 장점과 또 일군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게 있는 그런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라 저는 인기가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입지 조건에는 역세권이 빠질 수 없겠죠. 또 현대건설이라는 큰 이런 건설 시공회사가 그런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현대 프리미어 이 새마역이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날로 증가하는 1인 기업들과 또 4차 혁명이라는 AI 산업이 발달하면서 소사무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체계화된 지식산업센터가 여기는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소사무실이나 1인 기업을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업체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호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인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가격 측면을 빠뜨릴 수가 없을 텐데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지금 날로 증가하는 그 물가 상승과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현재 시점에서 평당 분양가를 말씀을 드리면 약 1,05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만 향후에 좀 더 증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분양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네.
네, 현대 프리미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려하셔서 잘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프리미어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대 프리미어를 꼭 추천한다, 왜 추천하는가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어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풀린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를 원하시거나 또 실입주를 원하시는 CEO분께서 많이 계시는데 지금 시점에 분양을 받으셔서 가시는 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고 네. 또 내가 그 실입주 기업으로서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투자나 사업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CEO님들이 계시면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금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새마역 지식산업센터인데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곳인가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유니트는 저희가 제조용 시설로서 지금 보시다시피 넓은 면적을 포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개 오실, 한 개 오실인데 저희 가변형 벽체로 되어 있어서 두 개를 호실을 연결을 해서 확장 가능성도 있고 또 손님이 더 원하시면 이 호실도 나머지 호실도 확장 가능성 있는 호실입니다. 확장해서 이렇게 네. 합쳐서 쓸 수도 있고 네. 나눠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네. 장점이 있군요. 네. 그러면 한번 구경해보러 네. 갈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면 어떠세요? 와, 광활한 정말. 공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넓어요. 네, 이쪽이 한 개 호실을 구성이 되어 있고 저쪽 맞은편이 나머지 한 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천장을 보시면 층고가 굉장히 높다는 걸 네. 아마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층고가 제조용 시설로서 6m의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6m면 정말 층고가 높네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저희가 그 천장형 에어컨을 기본 설치를 해드리는 거고 또 여기를 조금 층고를 낮춰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저희가 텍스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 마감을 하게 되면 4.8m의 층고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층고도 자유롭게 조절이 네,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오늘 지사님 처음이시니까 네. 저희 기본 여기는 발코니 확장 공간을 저희가 지금 펜스를 설치를 다 제거를 했는데 여기 있는 공간은 저희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발코니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아파트 발코니 같은 그런 창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끔 용도에 맞게 확장을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발코니도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 선택에 따라서 발코니는 기본 제공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근데 실 입주를 하시는 기업체 대표님들께서는 적은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확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다음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가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입주를 하셨을 때 지금 30평형 호실이 부족하다 그러시면 저희가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가변 벽체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넓은 호실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조용 시설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제조용 시설은 보통 어떤 공간으로 사용되나요? 저희가 1인 기업들이 그 기계를 깎거나 뭐 조그만한 무슨 부품 제조업이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해서 라인 구성을 했을 때 굉장히 혜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하청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주를 했을 때 그 삼성 밴드 업체에 통과하는 기준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면 지금 저희가 연출을 좀 해놨는데 네. 여기에 맞는 규모로 연출을 다시 하실 수도 있고 또 텍스 마감이 되어 있으면 지금 보시는 공간하고 조금 더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층고와 개방감 있는 층고를 원하시는 업체가 들어오시면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음악 연습실로 연출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를 요즘에 많이들 유튜브 촬영차 많이들 하기 때문에 개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기본 연출을 해놓은 겁니다. 되게 다양한 공간으로 어느 네. 공간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A타입 기숙사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실 게 A타입 45개 호실이 공급되는 기숙사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입구에 신발장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다양한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이 정말 많네요. 네, 거의 그렇죠. 아파트의 신발장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기숙사니까 네. 아무래도 생활을 기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빌트인 냉장고와 빌트인 냉동고를 저희가 기본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이제 자취할 때 음식을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빌트인 냉장고가 되게 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드럼 세탁기 기본 제공이 되고요. 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수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다 가능하실 수 있고 네. 또 A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 주차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본 요리는 밖에서 공용 주차장에서 같이 하셔서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숙사는 몇 인용 기숙사인가요? 여기는 몇 인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 원룸형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넓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피스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오피스텔은 이 발코니 면적이 제공이 안 되는데 네네. 저희 기숙사는 발코니 면적이 기본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새마을역에서는 기숙사를 제공을 할 때 발코니 면적을 그대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큰 면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기숙사가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오피스텔이라고 믿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가장 강점은 천장 시스템 에어컨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또 기숙사 요즘의 아파트들 이 시설까지 전부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월패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외부인이 어느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이 됩니다. 빌트인 시스템이 굉장히 네. 많이 장착되어 네,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굉장히 기숙사인데도 보통 학생들이 기숙사 살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기숙사라면은 저도 너무너무 살고 싶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5.8평 정도 공급이 되는데 네네. 저희는 7평이 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실내 면적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기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기숙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화장실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일단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또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샤워부스로 건식과 습식 나눠져 있고요.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까지 해서 수납장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기숙사 B타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A타입을 보셨고 지금 보실 거는 B타입입니다. 저희 34개 호실이 제공이 되고 여기는 특징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실 거주 면적도 조금 더 넓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A타입도 좋았는데 B타입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전체적인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실내 네. 수납 공간입니다. 네, 신발장은 A타입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 오시면 저희가 아까 보셨던 네. 빌트인 냉장고가 냉동고가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빌트인 냉장고 역시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B타입은 A타입과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저희 인덕션이 쿡탑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빌트인 인덕션과 네. 그리고 이제 세탁기 네. 마련되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다양한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가 기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부에 그 근무하는 인원들이 오셔서 뭐 의류를 바로바로 세척을 못한다고 할 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러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러까지 기본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보셨던 A타입과 B타입의 큰 장점은 이 공간이 별도로 공간이 주어집니다. 네, 거실과 같은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저 안쪽과 상관이 없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에어컨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기숙사 공간에 주거 공간 같이 작은 거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네. 아까 보셨던 화장실 공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면적으로 제공이 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은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똑같이 샤워 부스가 있고 습식과 건식이 나뉘어져 있고 욕실 장으로 수납 공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내부 전체적인 면적은 와. 저희가 1.5룸도 형식으로 와.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외부에 손님이 오셨을 때 밖에서 미팅을 하시고 잠은 여기서 주무실 수 있는 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프라이버시에 보호할 수 있는 와. 이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니 또 다른 공간 뭔가 완전 차원이 다른 공간이 나왔어요. 와, 이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 와, 여기 복층이라 그런지 진짜 높은데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높은 층고가 나오죠? 네, 저희가 이 B타입은 A타입과 가장 다른 점은 아까 그 복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복층을 올리다 보니까 전체 여기가 거실 공간이, 침실 공간이 높아져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계단을 쭉 올라가시면 저희 복층 구조로 들어가서 네. 복층에 다양한 나만의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고 이 공간을 별도로 공간을 쓰신다고 그러면 복층에 올라가셔서 침대 매트를 깔아놓고 쓰시면 침실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복층 공간도 상당히 넓네요. 이렇게 침대도 놓을 수 있고 창고에는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층고가 낮아서 뭐 머리만 조심하면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방위 규제 여파로 아파트 청약 열기가 떨어지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대체 투자처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분양가 대비 70에서 80%의 입주 대출과 세제 혜택도 주어지는 게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투자 고객들도 눈독을 들이는 현장이다 보니 향후 시세 차익까지 제공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므로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꼭 방문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얼네트킹TV 아나운서 이지현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